아침을 좀 일찍 잤어요. 자고 일어나니까 7시에 푹 잤어. 아파 아파. 머리 감고 다시 누우면 되는데. 몸이 아팠는데 그래도 푹 잤네요. 얼굴 좀 뵐게요. 뭐 하다가 그만 아플 때까지 푹 쉬고 싶어요. 이 정도면 이러면 명절이고 푹 쉴 수 있으니까 좋네요. 아, 몸이 아프다. 아, 차고 있어서 까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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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고민하다가 깨지고 싶어요. 오늘도 좋게 발생해서 다행히 시체까지는 오전 퇴근인데 제가 7시에 가만 보는 바랄지 안 바랄지 물어보고 늦게 가야 돼요. 점심에 회식을 하자는 거 제가 그래서 침 먹고 머리 가는 거 그런 거 관심이 많아서 오늘도 너무 유연하고 아쉽다 생각해서 가셔야 돼요. 매 들고 온다. 우와 그림에서 매 잔나라 다행이다. 막 대, 그래 그런지 있죠? 한 400이야 우리. 가만 고객님이 7시인데 지금 회식하고 4시 46분. 적어도 2시간 20분은 더 있어야 되는데. 일어나기 싫어. 저희 선물로 받은 박스인데 리폼이나 할까요? 집에 가져가기 힘들 거예요. 그때 리폼을 하면 가져가서 집에서 하는 게 낫겠죠? 근데 지루해서 하고 싶어요. 휴 배터리 던지기 지루해서 들고 엄청 잘랐어. 난리나. 바로 네. 도착되고 사가지고 들어보시고 완성. 근데 이거 쓸데가 없어 것 같아요. 잘 찢어질 것 같아. 그 정도 잘 안 돼요. 다른 예쁘긴 한데 종이 상자 쓰레기가 돼버려서 할 일이 있을까? 안쪽에 붙였고 겉에 붙인 데가 별로 모여서 안에 붙였어요. 좀 깔끔하지 못하고 티가 너무 많이 나죠? 쓰고 안 쓴 버리지 뭐. 조금 더 상자가 짧아서 넓힌 느낌? 하나가 돼 붙어가지고 졸리가 여기다 이제 다 해서 오 타고 타고 보드? 지금 설치하려고. 집 가서 해야지. 졸리다. 체크했어.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었어. 여기다가 막 하시는 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하고 싶었어. 그때 그럼 마음이 아프니까 하지 말아야겠죠? 슬프다. 7시 전화 7시 달라는 분들 기다렸는데 안 받으세요. 직접 만든 거 가져가지고 피곤해.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냥 4시에 퇴근할 걸 그랬나? 오늘 일찍 퇴근을 주셔가지고 다들 회식하고 일찍 가서 5시쯤인가? 여기 와가지고 4시쯤이 4시 반인가? 3시간에 고객님만 기다렸네? 힘들다. 집 가서 쉬어야 되는데 어지럽고. 제가 오늘 너무 우울해서 또 술을 마셨어요. 술값 아깝다. 근데 사주신 거라 내가 산 게 아니고 회사에서. 아 나 편의점 알바나 할까 막 이 정도 생각했다. 이 정도 급여도 적고 아 어지러. 근데 알바보단 좀 더 많이 벌긴 했는데 부업이라도 알아봐야 될 정도로 힘드네요. 유튜브 수익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부담을 내면 뭐랬고 오늘도 평범하게 집에 가서 저녁에 어제 순대 사왔는데 엄마가 제가 안 먹었어. 우울하고 회식도 있어서 식복식을 해가지고 과식을 해서 안 먹었어서 오늘 먹을까 생각하는데 집에 아마 안 남겨놨을 것 같아서 남겨놓으라 했는데 아이고 제가 올 기운도 없어요. 근데 또 감정이 울컥하면 또 눈물도 나고 10월 18초 녹화할까 빼준다. 안녕하세요.
진짜 힘들다. 그래도 잘 왔다.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. 7시 45분, 곧 50분, 8시 다 돼가는 시간. 잠을 입고 누웠어요. 집에 왔어. 하루 종일 너무 죽고 싶은 하루였고 울고 싶은 하루였는데 밤에 오면서도 눈물이 막 나네요. 전 그래도 저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구독자님들이 있는데 마음이 제가 너무 약한가 봐요. 그래서 제가 요새는 애정결핍이 있는 것 같아서 명상하거든요. 아침에 일어 죽고 싶을 때마다 막 동영상 챙겨보고 이제 그냥 하나님이라도 믿을까 봐요. 교회 가서 아 진짜 술도 잔뜩 먹고 너무 힘들다. 죽고 싶고 모르겠어요. 마음이 너무 아프네. 오늘 이렇게 있다가 저녁 안 먹고 그냥 자면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아침부터 어제부터 밤까지 계속 눈물 흘리는 거 이거 참다가 이제 와서 또 울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어. 감사합니다.